안녕하세요. 토요 경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번에 투바투 컴백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진짜 노래도 안 듣고 컨셉 포토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잖아요. 티저에서 무슨 연주하는 식으로 운전하는 그 씬이잖아. 이렇게 옆에 보고서 흑발에다가 나 봤어. 나도 그것만 봤거든? 연준이가 진짜 미친 거. 맞아. 키치. 진짜 막 딱 키치, 하이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진짜 맞아.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제로 원법인가? 그거 할 때도 제목이 되게 뭔가 길고, 있었잖아. 그래. 이번 제목도 약간 무저. 무저 러버였나? 무저 러버인데. 무저는 러버? 무저에다가 그 S가. 돈이네? 딴 거야. 러버에는 또 하트네요. 의미심장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돼. 그러니까 돈을 따르는 자는 루저고 사랑을 사랑을 쟁취한 자는 러버다. 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뭐야 근데 어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둘이 똑같다는 건가? 아 약간 그거 아니야? 뭐 약간 되게 가슴 아픈 사랑 같은 거 있잖아. 가슴 아픈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럼 맞네. 어디까지나 보기 전에 해석일 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나도 익숙해졌다 이 도입부.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 말랐어. 크레이지. 아 눈썹 스크래치 와.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와우. 아무 무서리. 진짜 가슴 아픈. 오 스크. 야! 아 너무 좋아. 이게 뭐야? 와 미쳤어. 오. 와 미쳤다. 야. 야. 얼굴이 소름 끼쳐. 어떡해. 아 맞는데. 지금 야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야야 야, 지금 난가? 난가? 진짜. 오! 아 진짜 미쳤다. 유튜버다 유튜버. 저승한 포지션이구나. 너무 잘생겼어. 아 스킨 쩐다. 왜요? 형이야 진짜 미쳤어. 어떡해? 방송한다고 아빠 한다고. 그러네. 아빠 한다고 왜 그래. 하고 싶다는데. 오 어떻게 안 돼. 반항하고 있어. 야 무슨 영화 같아 지금. 너무 멋있다. 다 때려치워! 이런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사춘기 같아. 지금 반항하고 있어.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깁스. 그래 깁스. 우리 깁스 봤잖아. 깁스. 오! 야 맞아! 우리 깁스 봤잖아. 야 이거. 연준아. 공감이야. 연준이라고 해도 돼. 아 나 이게 너무 어떡해. 미쳤어. 야 이거 약간 내 감성이야. 약간 미쳤어. 어떡해. 야 진짜 왜 이렇게 하얀연화 생각나냐. 난 이거 약간 옛날 감성이 딱 느껴지거든. 맞아. 옛날 2000년대 감성이야 약간.
아, 미쳤다. 야, 진짜 미쳤다. 어머. 이거 또 나를 또 상상을 날았어요. 아니 야, 진짜 무슨 야 일이야. 잠시만 근데 나 아까 그 깁스에서 제로 그래 재원로 그래, 거기서 거기서 봤었는데 그래 깁스가 그래, 그때 있었어 어, 깁스에 뭐라 써있었잖아 깁스에도 막 뭐 적힌 그리고 약간 그때도 글자 바뀌지 않았나? 나 근데 진짜 지금 나 원래 연준한테 이렇게 동하지 않았던 거 알지? 지금 겁나 동해 진짜 떨지? 미쳤어 첫 신부터 나, 미쳤어 그, 나 사실 진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나 메리아스 진짜 안 좋아해 메리아스 아 정정합니다 전형적인 어, 그런 메리아스 아빠 민소매 우리 아빠가 진짜 자주 입는 민소매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이게 지금 야반도주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여자랑 같이 여자를 태우고 근데 자꾸 1인칭 시점으로 자꾸 보여주는 게 너무 변태같아 진짜 그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같은 느낌이야 그 런데 그런 불타오르네 같은 애절함 어 맞아 약간 그거 아닐까? 그 얘네가 맨 처음에 노래 냈을 때가 뮤비에서 학생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성인인 거 성인이 된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겪는 그런 아픔들과 성장통 어 약간 그런 그래, 거 아니야? 성장통이지 그 노래도 너무 좋다 해석이고 뭐고 지금 죄송한데 연주 씨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댓글에다가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리고 수록곡도 저는 진짜 수록곡 진짜 무조건 듣기 때문에 어우 나 그때 너가 알려준 그 아, 안티로맨틱 안티 어 그래 안티로맨틱 그거 너가 알려준 뒤로 진짜 계속 듣고 예리아는 안티로맨틱 그 수록곡도 약간 그 이어지는 게 있어 아 수록곡 그래 너가 말한 게 그 어. 팬들이 팬분들이 다 그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맞아, 맞아. 너가 말한 게 맞더라고 그치? 그렇게 이어지는 게 맞더라고 노룰즈랑 뭐더라? 노룰즈랑 뮤룰즈 어 그게 이어지는 게 맞더라고 진짜 잘 알아요 내가 그거 말해줬나? TMI이긴 한데 내가 이때 영상에서 그때 한번 말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 안 나 빠지에서 이제 트로트를 만났었잖아 아! 그 얘기 안 했지? 얘기 안 했나? 너무 급 빠른 여자야 진짜 옆에서 이렇게 늦잡았다고 맨날 한자여자요 그 데뷔 초대 투브였나? 그 예능? 자컨? 자체 콘텐츠 할 때 그때 저도 놀러 갔어서 옆에서 봤거든요 고기 먹는 거랑 그때 친구 덕분에 놀러 갔다가 투바투 만나긴 쉽습니까? 어. 진짜? 아 진짜 그때 너무 좋았지 이게 유출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그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담으고 있었어야지 담으고 있었어 아무튼 그랬다고? 와 진짜 얄미워 와 왜 이렇게 얄미워 아 내가 모아가 아닌데도 얄미워 죽겠어 진짜 그 아주 재밌게 이렇게 기부를 타는 모습을 제가 봤답니다. 솔직히 모아분들이 다 댓글로 해석을 다 해주실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수록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쓰는 그 자막을 유심히 봐줘야 돼요. 왜냐면 왜? 이제 찍고 나서는 우리가 영상이나 뭐 그런 걸 마음껏 볼 수 있잖아. 뭐 이 노래 수록곡 들어가면 맞아. 자막에 그러니까, 뭘 더 추가하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모아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칭찬 좀 해주세요. 저희 칭찬. 어 많이 공부했구나. 네, 알고 칭찬 있구나. 잘하거든요. 얘네 투바투 오늘 그걸 안 했어. 방송? 그지 오늘 안 되지 오늘 엠카 할 것 같아 그렇구나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